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12월 1일이면 브릭동네 페스티벌 BDF가 열리죠. 레고인들의 플리마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동호인 분들이 모이셔서 이렇게 판매도 하시고 구매도 하시고 이런 플리마켓인데, 여기 가시면 굉장히 레고를 싸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 중이고요. 벌써 12회까지 왔기 때문에 거의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의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회 때도 여러분께 10분께 무료 티켓을 나눠드렸었는데, 감사하게도 12회가 되면서 두 배로 늘려주셔서 20분께 이렇게 선물을 드리게 됐습니다. 한 분께 두 장씩 드릴까 하다가, 아, 그렇게 되면 이렇게 혼자 오시려고 하셨던 분들에게는 티켓이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뭐 혜택이 못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각 한 장씩 2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12회 브릭동네 페스티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개최되는 날짜는 2019년 12월 1일. 장소는 매봉역 2번 출구에 있는 마켓도어에서 개최가 됩니다. 제가 나눠드릴 티켓은 B티켓인데요. 오후 2시부터 입장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일찍 가셔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 근처 시간대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인은 5,000원, 청소년은 3,000원. 네, 그렇게 크지 않은 액수일 수 있지만 요거라도 아껴서 뭐 봉다리라도 하나 더 사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참여 방법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레고매니아 채널을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댓글로 참여 의사만 밝혀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 같은 거 남기실 필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저 주세요, 뭐 저 가고 싶어요, 이런 식의 댓글 남겨주시면 그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20분께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하죠? 두 단계만 하면 돼요. 구독하고 댓글 남기기.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26일 화요일에 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할 테니까요. 시간은 제가 이게 뽑아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쨌든 화요일까지는 꼭 제가 당첨자 발표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제가 이 당첨자 리스트는 이제 운영진께 바로 넘겨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2월 1일 날 당첨자분들은 12월 1일 날 가셔서 티켓 판매소에서 저 레고매니아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예요 말씀하신 다음에 인증만 해주시면 이렇게 뭐죠? 이거 팔찌를 발급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무료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 플리마켓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거를 가서 구매를 안 하셔도 가서 구경만 해도 엄청 재밌어요. 저도 가봤는데 너무 재밌고 볼거리, 그리고 또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뭐 꾸삐님도 분명히 이번에도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가벼운 마음으로 구경 간다 생각하시고 한번 다녀오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 시간이 되면 저도 브릭동네 페스티벌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공간에서 이렇게 촬영도 하고 뭐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벤트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